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에 군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은 지 1년도 안 돼 이번 GM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폐쇄 발표가 전해진 GM 군산 공장.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자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100여 곳의 협력업체도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한 협력업체는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해 100명가량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해진 폐쇄 소식으로 협력업체들은 당장 존폐를 고민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 뭐 다 어렵죠 뭐. 어떻게 어려우세요? 그 일거리가 아무래도 다 떨어지니까 어렵죠. 뭐 다른 회사들은 뭐 이제 정리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죠. 생산 물량이 이제 없는 데는 아예 이제 지금 폐쇄 발표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여파로 생기를 잃은 지역 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빈 상가와 주택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GM 공장 폐쇄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너무 힘들죠. 영세 상인들이 요즘 운영하기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여기에 GM의 강판을 납품해온 세아제강 같은 연관 기업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등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은 전자산업과는 또 다르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군산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라북도나 군산시, 정치권은 이번에도 뒷북이었습니다. 군산조선소 폐쇄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던 전라북도에서는 송화진 지사가 뒤늦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계부처와 조기 정상화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설을 앞두고 전해진 GM의 폐쇄 결정에 군산 시민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고 전북 지역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